공정하고 민심을 달랠 대책을 수립하는 데 주력을 하여 황실과 사직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니 기탄 없이 말씀들 해보시오. 그 전에 조정을 이끌고 갈 후임 문화 시중을 청관한 일부터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소이다. 참지 정사의 말씀에 찬동이오이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정시중께서 엄연히 계시온데 후임 문화시중 청거를 논의하다니 지금 이 제정신들이시옵니까? 문화시중 깨워서 와병 중이시고 조만간 치찰을 할 것이오니 조정의 근간부터 바로 세우자는 뜻이거를 어찌 이리 역정부터 내시는가? 조정이 바로 서야 백성들 또한 동요할 일이 없을 것이야. 허허, 이런 허면 정시중께서 이 자리에 계셔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오이까? 어사 대부 좌정호시계, 아직 조정의 뜻이 정해진 건 아니니 중지를 한번 모아보자 하는 거 아닌가? 시생! 이런 조정회의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소이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공론이 모이면은 이게 곧 조정의 뜻이 정해지는 것이니 자, 우리 논의를 해봅시다. 이 나라 사직이 풍전등화에 처해 있거늘 어찌 조정에서는 자리다툼의 연연들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공주 백성들의 봉기를 무마치 못한다면 누가 조정 영수자리에 앉아본들 이 나라 조정이 무너져 내릴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이거늘 어찌 물의 흐름을 살필 생각도 않고 썩은 배에 올라타 사공 노릇을 자처하는 것이오이까? 문승선의 말씀이 옳소이다. 공주의 선유사로 내려갔던 제주에 따르면 조정에서 공주의 탕가들을 징치하고 이번 봉기를 불문에 붙여서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병장기를 버리고 세업으로 돌아간다고 했소이다. 반란을 이끄는 망이라는 자가 분명 그리 말하였사옵니다. 허면은 적당패의 청을 받아들여 화친을 하자는 겐가? 기나꾼이 폐퇴하였으니 저들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오이다. 석영과 대치하고 있는 지금 조정의 힘으로는 저들을 진압할 수 없으니 저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회유측을 쓰는 수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을 것이오이다. 문승선, 어찌 적당패를 토벌하지 않고 회유하라 청하는가? 황상패하, 저들은 탐관들의 학정과 약탈로 봉기를 하였다 들었사옵니다. 폐하 깨워서 저들의 죄를 징치하기보다는 높으신 성덕으로 감싸 안으시면은 저들은 폐하의 어진 백성으로 돌아갈 것이옵니다. 하면 저들을 어찌 회유하면 좋겠는가? 폐하, 추상 같으신 황명으로 공주에서 학정을 자행한 탐관들을 징치해 주시옵고 저들의 봉기를 불문에 묻혀 사면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봉기를 주도한 명학소의 현령을 파견해서 현으로 승격을 시켜주신다면 저들은 황상폐하 성을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옵니다. 짐은 조정의 공론이 그러하다면 조정의 뜻을 따를 것이오. 황의 망덕하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배운 망덕이 어디 있어옵니까? 누구 덕분에 조정 대신에 반열에 올랐거늘 후임 문화시중을 논하며 정시중에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옵니까? 소장, 생각할수록 속에서 열불이 솟구쳐 오릅니다. 앞으로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하고는 절대 말을 섞지가 않을 것이옵니다. 네, 어차피 치사를 할 몸이거를.
어찌 시중자리에 연연하겠는가? 시상하니? 당치도 않습니다. 시생이 조정에 있는 한 결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옵니다. 그래, 그래. 자네 충정이 아주 고맙구먼. 하운데 시주께 우선 사위분을 잘못 고르신 듯 싶사옵니다. 그 무슨 말인가? 지금 조정에선 시중을 몰아내려고 하거늘 사위께서는 그 자들을 질척하기는커녕 떡하니 팔짱을 낀 채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이오이다. 예. 지금 이 나라 조정은 너무 연로하였소이다. 허니 적당패를 토벌할 생각은 않고 회유하겠다는 심약한 말만 나오는 것이오이다. 장차 이 나라 조정은 혈기방장한 흑두재상이 이끌게 될 것이오이다. 장차 정치를 하려면 재물이 크게 소용될 것이오. 매부, 매부는 재물을 모아주시오. 아, 내가 무슨 재주로 재물을 모은단 말인가? 정당 뇌물을 받건 매관 매직을 하건 조정은 물론이고 사졸들한테 나눠주고도 넘치도록 재물을 모아야 할 것이오. 아니, 하면 나보고 권세로 치부하는 난신적자가 되나 이런 말인가? 어차피 정치를 하려면 대의를 위해서 그 정도 허물은 감수해야 할 것이오. 내 매부의 뒷배를 확실히 지켜줄 것이오이다. 알겠네, 알겠어. 내 자네 뜻에 따르겠네. 우리 조상이 고려 조정에 항거하였다는 죄로 평생을 제대로 된 성씨조차 갖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